비 내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걷고 있습니다. 이러면서 아침을 보내고 있죠. 비가 와서 그런지 이제 산책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저는 좋습니다. 빗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제 자신하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니까요. 이것만큼 신나는 일이 어디 있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살면서 별 생각이 다 들죠. 나는 잘 살고 있나, 별일 없나, 앞으로 5년 뒤는 어떨려나, 10년 뒤는, 20년 뒤는 괜찮으려나,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합니다. 하지만 지금 현재 내가 뭘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 달 뒤, 6개월 뒤, 1년 뒤, 5년 뒤, 10년 뒤에 제 모습이 정해지는 거겠죠.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을 차분히 지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좀 생활이 좀 규칙적이어야 되겠죠. 루틴이 있어야 되고요. 최근에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좀 많이 무너졌죠.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다시 바로 잡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여전히 이 대상포진이 질병 때문에 밤에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.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아침도 좀 그리 멍텅해지고요. 뭔가 자꾸 계속 이제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. 좀 밤에 잠만 좀 잘 잘 수 있어도 별일 없이 자도 하루가 좀 상쾌할 텐데 그게 좀 잘 안 돼서 좀 답답할 뿐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이제 맞춰가고 바로 잡아가야겠죠. 교정해야 되겠죠.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낮에 좀 어떻게 할까? 이 오른쪽 이제 눈 주변을 어떻게 좀 관리해야 될까?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.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은 것만으로도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막 드는데 경제적인 부분들은 우리네 삶을 더욱더 크게 이렇게 뒤흔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을 더욱더 잘 관리하고 잘 추스리고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돈 버는 게 쉽지 않은데 돈 쓰는 건 더욱더 쉽지 않게 행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삶을 좀 잘 지켜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. 아프니까 병원비로 이렇게 나가는 돈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. 그래서 걱정입니다. 지금 이렇게 약간의 일로도 걱정이 되는데 더 큰 일을 겪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? 이제 그렇게 생각해보면 겁이 드러나죠.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제 돌발 상황이 발생되면 이제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그때를 위해서 비축해놔야 된다는 걸 너무도 잘 알지만 알고 있는 것하고 실제로 실천하는 것하고의 차이에 간격이 있기 때문이죠. 좀 더 두렵고 좀 더 염려스럽고 좀 더 걱정스러운 일들이 자꾸 생기려 합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될까?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될까? 나에게 또 어떤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까? 이런저런 여러 가지 걱정들, 생각들이 계속 생겼다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.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.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될까라는 고민도 더더욱 듭니다. 잘 살아야 되는데, 괜찮아야 되는데, 별일 없어야 되는데 라고 이제 계속 생각하는 중입니다. 이래저래 잘 좀 따져봐야 됩니다.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입니다. 참 걱정이 많이 되죠. 두렵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합니다. 차근차근 좀 따져가고 다져보고 살펴내야죠. 걱정들도 많이 되고 생각도 많이 들고 2024년 6월입니다.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50% 적용이고 또 내년 1월 1일 되면 100% 적용이고 경기대응 완전하고 정립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자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많습니다. 가상금리가 부과가 된다라는데 금융권들이 자기네 내부에 돈을 적립해야 돼서 이제 흑자 규모가 많이 줄어드는데 그렇게 되면 그네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? 그네들의 삶이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걱정하고 우려하며 지금을 살고 있는 겁니다. 별일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가짜일 가능성이 큰데 이래저래 돈 문제로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.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 두려움과 걱정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?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까? 결국 그렇게 줄여나가고 해소해 나가려면 결국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생활비 벌어들인 돈 대비해서 쓰는 걸 최소화해야 될 텐데 그래서 남겨야 되는데 그렇게 남겨야 다음을 또 그 다음을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참 어떻게 살아가려나 어떻게 살아갈 수 있으려나 고민과 걱정이 많이 되는 겁니다. 그냥 되는 거 없는데 너무 수월하게 너무 쉽게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큰 코 다치는 거죠.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별일 없고 무탈하게 산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걸
그냥 누리고 사는 사람들 잘 모르는 거고. 그걸 누리지 못하고 당장 매일같이 현실의 문제에 이제 직면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. 아이가 학교에 갈 버스비, 지하철 요금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배고프다고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? 과연 맨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거죠.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. 그런 현실까지 이르지 않게끔 좀 더 조심해야 되는데 참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. 좀 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.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살아간 현실이 악바하고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마음 단단히 먹고 지내야죠.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참 쉽지 않은 삶입니다. 누가 뭐라고 해도 각자 나름의 고충과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 어려움과 고충을 또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또 움직여야 되는데 참 쉽지 않죠. 누가 뭐라 해도 살아간 현실이 무던히 힘들고 어렵고 빡빡한데 그걸 너무 완만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사는 게 무섭고 두렵다라는 걸, 겁난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야죠. 그래야 미래를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너무 쉽고 만만하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든 자기네 삶을 잘 유지하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다? 겁내고 두려워하고 항상 염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. 겁낼 줄 알아야 된다. 세상을 겁내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줄 안다라고 하면 그만큼 다행인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러므로 좀 더 확실하게 성실하게 차분히 삶을 잘 좀 모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. 그렇게 모색해 나가면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그래도 나아지지 않겠나라는 겁니다. 어제보다 오늘 가지고 있는 돈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는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. 일확천금을 노리고 단숨에 큰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 그만큼 위험한 게 없는 거고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차근차근 축적해 나간다라고 하면 그는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. 그렇게 긴 호흡으로 멀리 내다보고 차근차근 축적해 나가고 자산을 늘려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. 금방 되는 거 없고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린다라는 거, 지루하다라는 거, 재미없다라는 거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살아가야겠죠. 그러면서 우리 삶을 또 하루하루를 잘 좀 보내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겁니다. 그렇게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비가 오는 날입니다. 비가 오는 주말 아침입니다. 이렇게 비 오는 빗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좀 안전하게 차분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. 차분하게 안전하게 평화롭게 우리의 일상을 하루하루를 축적 또 이행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